4대강 사업의 마지막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북 영주 다목적댐 건설 현장.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곳곳에 건설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영주댐 건설 현장입니다. 영주댐이 완공되면 4대강 사업도 사실상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망가져버릴 곳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망가져버린 강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모래톱으로 유명했던 내성천입니다. 사진작가 박용훈 씨가 영주댐이 만들어지기 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찍은 사진들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아름다웠던 모래톱 곳곳에 무성한 풀과 자갈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른바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일부 모래톱은 모래가 쓸려 나가고 추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주댐의 영향입니다. 불과 5, 6년 사이 4대강 사업은 내성천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내성천은 고운 모래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모래 유입이 줄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모래섬만 남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도 그 모래섬 중 한 곳인데요. 영주댐이 곧 담수를 시작하면 내성천은 더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게 될 겁니다. 정부가 밝힌 영주댐 건설 목적은 낙동강 중하류 수질 개선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영주댐 때문에 낙동강이 더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오염을 또 다른 댐으로 개선하겠다는 악순환일 뿐이라는 겁니다. 댐을 만들어서 하류 지역에 물을 공급해서 하천 생태계를 보존하겠다라는 것은 댐을 만들므로 인해서 하천 생태계가 더 황폐화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하천에 댐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하천 생태계 또는 수질 보존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낙동강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 구미보 하류에서 낙동강과 감천이 만나는 곳, 감천 합수부입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고 수심 6m를 맞추기 위해 대대적인 준설을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정도로 다시 모래가 쌓였습니다. 예산을 쏟아부어 대대적인 준설을 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수근 처장은 강이 다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말합니다. 역경 짐식이라는 게 어쨌든 그 지천에는 막대한 피해를 안기지만은 그 원인은 어쨌든 4대강 사업 때문에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역경 짐식으로 인해서 하천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상처가 더욱 깊어진 낙동강. 강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상원입니다.